주변에 특이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이한 이름이요? 특이한 이름, 뭐 이름이 그웨인인데 성이 펭시라던가 뭐요? 펭귄. 짜증나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네. 이슬류의 소양 소용 해가지고 유소 성이 주씨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이슬류 소 소양 할때소 해서 유소 성이 주씨. 주유소. 아, 그렇지. 이 주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네, 있을 수 있지. 특이한 이름. 있을 것 같아. 팽현숙 팽씨가 있잖아요. 네, 그죠? 있죠. 팽구인 이러면 있을 수 있겠네. 팽구인. 팽구인. 뭐 저는 이제 왜 우리가 가요에서 많이 쓰는 베이베 있잖아. 베이베. 아, 그 이름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혹시 있나 싶어서. 배이베 씨가 있더라고요. 배이베. 배휘베 씨도 있고요. 배희베 씨도 있어. 배희베 씨. 그런 걸 왜 찾아보는 거죠? 너무 궁금한 거. 참. 아니 그러니까 가사를 쓰다 보면은 진짜 나 비슷해. 가끔씩 예전에 제가 썼던 가사 중에 뭐 네 손을 잡고 용기를 얻었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딜레이를 거기다 걸어놓고 딱 끊었는데 잡고 용길 고용길 고용길 이러는 고용기 씨 찾아볼 또 있는 가사 쓰다가 가끔씩 그 중간에 이제 그런 거 괜히 검색해도 반갑다고. 아, 그래서 저 고용기 씨 아직도 손을 잡고 용기를 얻었지 말하면 고용기 씨가 떠올라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주변 지인 중에 실제로 좀 특이한 이름은 박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력. 력. 실제로 박력이었고 그리고 또 조용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용희. 용희. 네. 조용희였고. 많죠. 정성희 뭐. 또 주변에 실제로 지인 중에 좀 특이한 이름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인 중에 특이한 이름은 흠자 가지고 있는 사람. 황명이라고. 아니, 두 명이나 있어요. 이름이 찬흠, 찬흠 그리고 현흠. 현흠은 진짜 세다. 세죠. 현흠은 만약에 성까지 황이다 그러면 황현흠 이게 황씨예요. 아 황씨예요? 네, 황현흠. 아 황현흠 이거는 너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다 히읗이죠. 다 히읗이면 네. 황현흠 이게 이름을 다 말할 때 호흡이 다 빠진다고. 그래서 황현흠님들. 다음 걸 말할 힘이 없어져. 호흡을 다 써가지고. 맞아요. 황현흠. 네. 이렇게 되죠.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네요. 네. 우리 뭐 여기 버즈비엔 그렇게까지 특이한 이름은 없는데. 네. 그렇죠. 여기는... 특이한 사람도 있죠. 박인으로. 그러네. 맞아요. 특이한 이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개명 신청해갖고 그렇죠. 됐던 이름들 보면은 야 부모가 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었나. 고양이 뭐 너무 많잖아요. 구빠이 뭐 무슨 뭐 방귀남 뭐 조진남 뭐 난리 났던데. 인생 진짜 조진남 뭐 그렇죠. 특이한 이름들이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있었죠. 뭐. 아 근데 이거는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특이한 이름의 기타는 역시 그 우리 그 콜트 그쵸? 우리 지멋대로 읽은 거 가레츠 맞아요. 옴레카 옴레카 맞아요. 빈티팔 프르레미 뭐 가프프 가마이 뭐 하는 짓이야. 이름이 특이하다기보다 우리가 특이하게 만들어 그랬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버즈비 특이한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길드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약간 늘 그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뭐 용어이기 때문에 길드 기타 하면은 약간 좀 그 우리 예전에 게임 길드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네이밍이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한 주 평줄 때 그 길드 드립으로 예전에 했어요. 맞아요. 뭐 우리 많이 길드 했어요. 맞아 착실하고 충실한 길드원 막 어떻게든 자네 우리 길드 맞구만 뭐 다 전부 새로운 길드원을 모집합니다. 다 이거야. 뭐 진짜. 야 이거 뭐 드립이 뭐 벗어나질 않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길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약간 저음 3대장 뭐 상남자 기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어놨었는데 머리큰 기타 뭐 이 그죠 이게 여기 대가리 잉여 부분이 가장 에피폰과 투탑이죠 길드.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대부분 그런 상남자의 사운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 나오는 게 다 드레드넛 아니면은 전보 그렇죠. 작은 바디가 나와봐야 콘서트가 더 많았고 OM은 진짜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OM 바디가 최근에 했던 게 이제 OM 2402 딱 하나 있고 이렇게 많은 길드 중에 OM 바디가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OM2402에 이어서 OM120으로 OM바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OM바디는 우리 길드 맞아 또 이런 또 의미 없는 한 줄평 8점,
8.8점을 받았어요. 이건 2020년에 했던 모델이고요. 오늘은 OM120, 오늘은 스쿼드로 돌려봐야 되겠죠.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109만원에 20% 할인 적용가 87만 2천원. Made in China고요. 전장 103cm, 1.98kg, 99mm 두께, 9프렛 뒷둘레는 78mm, OM 쉐입에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상판 측후판,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4개,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 오픈 기어 튜너 니켈, 네, 그 오픈 기어로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4.5mm 너비,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에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의 마호가니, 그렇죠.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는 기존의 길드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라이트하면서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일단 스펙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길드니까 또 까봐야 알겠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엄청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에요. 오, 소리 좋은데? 되게 기분 좋은 저음. 네. 딱 좋은 저음. 소리 이쁘다.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마호가니 좋은데요? 되게 잘 만든 마호가니네요. 좋네요. 좋아요. 뭔가 연주할 만 나는 느낌? 아니 길드에 대한 어떤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막 저음 이만하게 나올 것 같고 피지컬 자체가 엄청 크고 이런 느낌인데, OM에서는 또 이제 길드의 좀 숨겨진 매력을 좀 볼 수 있고 아주 밸런스 좋은 깔끔하면서도 딱 그 길드의 그래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저음이 그렇죠. 살짝 기분 좋게 따라 나오는 정도로 아주 밸런스 좀 잘 만든 마호가니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앰프가 없죠? 네, 앰프 없어요. 네, 나이쿠스틱입니다. 제가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이븐코스트. 이븐코스트를 길드 마호가니로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 정말 길드의 좀 색다른 매력 포인트를 본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든 마호가니. 240 때보다도 더 좀 확실히 매력이, OM의 매력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그 베이스를 약간 걷어낸 느낌인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약간 단단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길드에 있는 그, 기타들 대부분의 모델들이 약간 피지컬 힘캐 그런 느낌인데 이 OM 120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껴 있는 테크니션 딱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민첩 살짝 붙어 있는 덩치는 좀 작은데 뭐 막 키는 막 170대인데 막 엄청 막 재간동이 막 그런 포인트 가드라거나 아니면 막 씨름 선수인데 막 체격은 좀 작은데 막 다부지게 막 기술 잘 걸어 갖고 넘어뜨리는 약간 이런 느낌의 좀 지능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OM 120. 자, 명업슈터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랄까 길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캐 또는 이렇게 덩치가 좋거나 베이스가 빠방하게 나와준다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체 비만을 벗어난 느낌? 이게 막 뚱뚱하고 막 멋있고 한 느낌을 조금 확 줄여서 예, 좀 단단한 느낌으로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에서 벗어난 길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체 비만에서 벗어난 기존에 뭐 사실 하체 비만이었다기보다 하체가 다 근육질의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드의 그런 저음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익숙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취향을 좀 타는 브랜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취향 타는 거 없이 그냥 누가 쳐도 깔끔하게 들려서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길들이기 쉬운 길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시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1점, 평균 점수는 71점입니다. 70점 깔끔하게 잘 넘었네요. 네, 최근에 했었던 길드가 70점을 넘었던 게 이게 그 81만원짜리 D260CE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68.5였거든요. 사운드가 이제 우리가 이게 그거보다 더 좀 뭐랄까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다음번에 나오는 기타들도 길드의 매력이 좀 잘 살아있는 그런 고가 모델들이 나오면은 좀 충분히 70점대에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랭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길드의 OM120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